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민일보의 얼굴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옆에 창원시 한정 정어리 학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입니다. 정어리 학사라고 하기에는 정어리는 잘 모르고 네. 정어리 현장 학사는 정도는 마산만에서 정어리가 이제 일단 떼죽음을 당한 사진이 네. 나왔었고 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네. 나와도 의문점이 네. 남는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정리를 하는 겸 또 네. 현장에 경남에서 누구보다 많이 나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마주친 기자가 몇 명 안 네. 됐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네. 나름 나갔죠. 네. 냄새를 직접 네. 네. 몸에 배이도록 경험했어요. 그 젓갈 냄새를 네. 맡으면 지젤하신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젓갈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이게 네. 제가 그날 저기 한 번은 정어리 폐사체 수거하는 현장 갔다가 네. 그 폐사체에서 흘러나온 물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밟았거든요. 네. 그걸 밟고 차에 탔는데 이제 매트에 네. 그 이제 국물이 배어가지고 네. 다음 날까지 냄새가 제가 그걸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거기다가 네. 리스테린을 뿌렸거든요. 좀 독한 냄새로 그거를 좀 잠식시키려고. 근데 이게 냄새가 섞여가지고 지금 정어리 학사가 지금 학위 취소된 것 같거든요. 냄새 정도는 학사 네, 석사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차 그렇게. 지금 네. 그 차량 넘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감가요소라고 그 매트 다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제가 간단하게 경과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월 30일에 해양 드라마 세트장 이제 구산면 마산 네. 구산면에 있는 네. 해양 드라마 세트장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예. 당했다는 게 이제 예. 처음 관찰이 됐고요. 인근 아파트 인근 바다. 네. 예. 이때 창원시가 청어대로 추정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제가 이제 요 해양 드라마 세트장 현장은 안 가봤거든요. 예. 이날 이제 이날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어질 경과겠지만은 나온 현장까지는 갔었는데 예. 그 현장에서 이제 봤던 당시 이제 뭐 어민과 그다음에 예. 시 관계자 예. 분들이 제가 이게 청어인가요? 뭐 정어리인가요? 예. 뭐 멸치인가요? 아, 그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끝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예. 청어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때 뒤에 또 계속 이렇게 줄줄이 계속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이 보도된 날이 10월 2일이고 네. 10월 2일 오전에 네. 일단 사진 먼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이 사진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잖아요. 저희 네 맞습니다. 네. 정어가 그 정어리 정어리 네, 정어리가 네. 이제 물에 가득 차서 이제 네. 죽은 채로 떠오른 사진이 3.15 해양놀이공원 그 앞바다에 예. 떴고 그날 이제 창원시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사체를 치우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기사 찾아보니까 3일날 이제 네. 창원시장 현장을 찾았고 네. 4일에 이제 정어리로 네, 네. 이제 원래는 청어라고 추정을 했다가 네. 정어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발표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18일에 네. 그 산소 부족에 의한 지식사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가 나오기까지 창원시가 수거한 정어리 폐사체가 이제 200톤을 맞죠. 넘었고 네, 네. 뭐 무게로만 단순 추정하면 뭐 천만 마리가 넘는다라는 보도도 네, 네,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창원시에서 처음에 청어라고 한 이유 네. 가 궁금하고 네. 그 청어랑 네. 정어리가 비슷하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떤 게 다른지 네. 궁금합니다. 아, 이 그러면 요 아이템 좀 써도 되겠습니까? 네. 네네. 아이템 네. 그 초반에 네. 그 사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0월 2일 현장 네. 마산 해양 신도시 앞에 있는 바다 현장을 네. 이제 달려갔었거든요. 갔을 때 뭐 네. 일단은 시민분들은 네. 이게 뭔지 잘 모르셨고 저도 뭐 이런 바다 생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사를 뭐 이렇게 깊게 써본 경험이 없어서 네. 취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생소했죠. 네. 근데 크기를 봐서는 진짜 멸치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우리가 띠포리 하는 그 좀 큰 멸치 있잖아요. 네, 네. 그거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뭔가 좀 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수거하는 어민분
네. 그리고 이제 시 관계자를 찾아서 이제 여쭤보니까 네. 청어라고 이제 단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민분들이야 이쪽으로는 또 빠삭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믿었죠. 믿었지만 첫 번째 기사에서는 저는 사실 단정을 짓지 않고 네네. 청어 또는 정어리로 네네. 추정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했던 취재원 분께서 청어냐 정어리냐가 정확하게 판명이 되어야 네. 원인 규명에도 예.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서도 네. 차이가 난다. 네네. 그래서 그걸 꼭 제대로 짚어야 한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어지는 기사에서 이제 창원시청 이제 보도 자료와 더불어서 네.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겹치면서 네. 이 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청어로 좀 네. 이렇게 청어로 어린 청어로 이게 조금 굳어져서 이렇게 나갔죠. 왜냐면 네. 이제 시에서 보도자를 통해서는 뭐 청어 때 그 자기들이 나중에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청어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 이야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네. 청어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네. 좀 예 성급하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그 후속 기사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어리로 판명이 네. 났고 이 이렇게 패널을 딱 예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얘가 청어고 네. 얘가 정어리거든요. 네. 그런데 얘들 딱 봤을 때 뭐 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이가 네. 여기 등에 반점 네. 있죠.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열 지어서 있으면은 네. 정어리예요. 청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네. 일반적인 네,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반점인데 네. 이 마산 해양 신도시 사진 여기는 이제 예, 네. 개체 수가 많아서 네. 네, 많기도 하고 사진 이래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경남도민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진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반점이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죽고 나서 네. 이게 선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싱싱함이 떨어지면 이 반점이 좀 희미해진다 하더라고요. 아. 제가 살아서 헤엄치는 애들을 나중에 봤는데 걔들은 반점이 그러니까 이게 산채로 네. 봤을 때는 딱 이게 구분이 그렇죠. 되는데 산채로 봤을 때는 저도 반점을 딱 네. 보고 아 요거 정어리 네. 나중에는 알겠더라고. 근데 죽어있는 이 선도가 좀 떨어진 애들은 네. 반점이 희미했어요. 그러면은 뭘로 판단을 하느냐 네. 이제 이 패널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예, 정어리에는 여기 아가미 요 뚜껑 쪽에 네. 덮개 쪽에 네.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네. 요 빗살 무늬가 네. 예, 청어와 정어리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런 점들을 네. 물론 또 과학자분들이니까 더 네. 많은 것들을 보셨겠죠. 해서 정어리다. 네. 거의 뭐 99% 샘플에서 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전체에서 99%가 아니라 그 시료를 채취를 하잖아요. 네. 시료를 채취한 그 거기서 99%가 정어리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인 결과 발표했을 때도 사실 뭐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긴 했는데 사실상 정어리가 대부분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네. 사실 정어리냐 청어냐가 되게 중요한 게 그 네. 다음에 나올 얘기로 네. 어선에서 버렸다라는 주장이 네. 처음에 네. 이제 조금 뭐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청어라면 상당히 좀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이야기라서 네. 네. 그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청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하나 있어요. 금지체장이라고 네. 네. 그 20cm였나요? 네. 네. 그 체장이 그 정도 길이가 안 되는 어린 애들은 네.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선에서 청어였다면 잡았는데 네. 몸 길이가 이렇게 짧으니까 아 잘못됐다 싶어서 버렸을 가능성이 네. 대두가 됐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폐사체 상태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네. 또 그런 의문이 있어서 네. 이제 그쪽에 이제 무게가 좀 실렸었고 네.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그 추정이 좀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정어리라는 게 판명이 나면서 그러면은 이 가설은 실패한 네. 거 아니냐 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게 또 유효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어쨌든 청어냐 정어리냐는 잡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한 마리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네. 어선에서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싹 잡을 때는 사실 그게 어근 탐지기로 한다고 이게 뭐 종이 따로 나오진 않죠. 네. 이 정어리랑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근을 형성해서 떼로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네. 어근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그게 멸치다 정어리다 판명을 안 된 거죠. 네. 결국엔 잡아봐야 아는 거고 몸 길이도 잡아서 재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네. 버렸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지금도 유효한 가설이긴 한데 네. 유효한 가설이죠. 네, 네. 그때까지만 했어도. 네, 네. 그 사실 이 버렸다는 주장이 네. 조금 설득력을 얻었던 거는 네. 나머지의 주장이 좀 빈약했죠. 소거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남은 건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네, 네, 네. 게 이제 좀 떠올랐었는데 크게 원인이 뭐였냐면 일단은 그 물 크게 네. 나누면 이제 물과 그리고 이제 정어리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의 어떤 질병 네. 그리고 이제 버렸을 가능성 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소거됐던 거를 뭐냐면 질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 특이성적인 질병 그러니까 정어리만 어떻게 이렇게 질병으로 죽는 그런 병이 있느냐 네. 제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여쭤봤을 때 현장에 나와서 보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에서 네. 어떤 종 특별히 어떤 종에서 이런 질병으로 네. 단체로 죽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라는 거였죠. 네네.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나 고양이 같은 이런 반려동물들은 종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 믹스를 한다고 하죠. 네. 네.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어떤 강아지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그 유전적인 네. 게 그래서 뭐 좀 아프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드물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소거를 했었고 네. 그럼 물에 이제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빈산소 수계나 뭐 이런 것들은 정상 범위에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접했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는 버렸을 가능성인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힘을 또 잃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톤 이상 네. 폐사체를 수거했는데 그 200톤이라는 양을 이렇게 버렸다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이제 무게가 조금 떨어지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요 두 가지 가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유효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만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선에서 이 종만 버렸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뒤로 이제 그 원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네. 그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결과가 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뭐 KNN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제 국감도 네. 있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좋은 거 아니냐. 네. 뭐 그거는 제가 뭐 네. 뭐 라는 추측. 뭐 네. 추측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취재한 결과 되게 네. 발표를 한 쪽에서도 되게 좀 미안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를 시에서 의뢰를 했잖아요. 자원시에서 네. 왜 죽었는지 좀 네. 알아봐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뢰한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게 네. 맞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시에서도 몰랐습니다. 발표를 한지. 네. 그러면 조금 과장하면 시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해도 될 만큼 그렇죠. 네. 네. 보도자료 나왔는데요. 저희는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다.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해명을 하기에는 하신 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나중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온 이 원인 정도는 네. 발표를 빨리 하는 것이 네. 국민적 관심사에 응답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중간 발표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후속 보도로 이제 잠정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도 많기 네. 때문에 네. 잠정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워딩이 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 네. 라고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네네.
왜 이게 정어리가 마산 진해만으로 이렇게 몰려왔을까? 네네. 이게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현상인 건지, 네네. 올해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몰려온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남해안에 정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이 정어리가 어떤 이유에서 땡땡한 이유에서 네. 마산만으로 이례적으로 들어왔다. 원래는 만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례적으로 들어왔다. 왜냐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남해 바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네. 만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네. 들어올 확률은 높아진 거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래 네. 다니던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맞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가끔 이제 옆길로 새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옆길로 샜느냐는 네. 이제 땡땡이다. 네.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거든요. 네. 추정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만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이례적이다. 네. 옆길로 샌 거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산만으로 들어왔고 네. 얘들이 어떤 이유에서 밖으로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옆길로 샜으면 네. 다시 본류로 합류하는 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네. 어떤 이유에서는 얘들이 합류를 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마산만에서 죽었다. 그러면 바로 네. 왜 정어리만 죽었냐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인데 그거랑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소가 네. 부족했으면 네. 고기는 다른 물고기들 다 같이 죽어서 떠올랐어야지 왜 네네. 정어리만 이렇게 죽었냐 라는 네네. 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 일단 마산만을 돌 때 정어리가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네. 살아서 이제 마산만 쪽에서 이제 살아 있다가 죽었거든요. 네. 정어리가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남동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 수산연구소의 이 발표 원인 네. 결과 발표 자료와 제가 이제 취재했던 거를 종합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어리 같은 애들은 집단으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들이 이제 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떼로 이렇게 다니면서 얘들이 호흡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네. 쓰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네. 마리 자체가. 그 애들이 떼로 지어서 이렇게 만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좁은 데에서 네. 빙빙 돌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호흡하는 양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그럼 이제 산소도 그만큼 많이 썼을 테고 얘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고 모여있지 않은 가까운 데가 또 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정어리 떼가 모인 데가 있고 정어리 떼가 모이지 않은 곳이 있고 모이지 않은 곳의 용존 산소량을 쉽게 말해서 뭐 7이라고 했을 때 네. 숫자로 했을 때 7이라고 했을 때 정어리 떼가 이렇게 뭉쳐 있었던 데에는 1이라고 1 정도 굉장히 네. 차이가 나죠. 산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다. 네. 만이라는 곳이 이제 어쨌든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데니까 뭐 이 뭐랄까요 흐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네. 고인물에 가깝다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소량이 저 먼바다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정어리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고 네. 좁은 공간에서 산소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소 소비가 많았고 갑자기 네. 뭐 이렇게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뚝 떨어지면서 질식했다. 네. 이게 이제 이 네.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 제가 취재한 결론 예, 취재해서 네. 도출한 결론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 존이 네. 산소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다른 물고기는 왜 안 죽었냐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근데 정어리가 네. 이렇게 떼로 이렇게 뭉쳐 있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네. 정어리가 이렇게 떼로 뭉쳐 있으면은 거기에 다른 물고기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부족했을 거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빈산소 수계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빈산소 수계가 왜 그러면은 포인트로 이렇게 생기느냐 말이 네. 안 되지 않느냐. 그 주변에 양식장 같은 데서는 피해가 없었지 않느냐. 예, 양식장에 피해는 없었어요. 네. 최근에 들어온 피해 사례 접수된 거 없었고, 뭐 이제 진동만 같은 경우에는 미더덕이나 이런 홍합 양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거예요. 빈산소 수계가 있어서 얘들이 죽은 게 아니라 네. 얘들이 좁은 공간에서 빙빙 돌다가 산소를 많이 써서 거기에 산소량이 떨어지면서 빈산소 수계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비과학적인 네.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라서 비과학적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그게 가장 네, 적합하지 않느냐. 그럼 빈산소 수계랑 네. 빈산소랑 네.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빈산소 수계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가서 빈산소가 됐다. 네. 가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죽었다. 네네. 어느 약간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복합적인 거죠. 이제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날 이제 마산 해양 신도시 쪽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구름이 한 점 없었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네. 공기 그 수온이 이제 올라가고 네네. 하면서 모든 조건 자체가 그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네. 네, 라는 게 좀 네, 유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제가 약간 정리한 네네. 미국의 사례를 네네. 약간만 소개해드리자면 아, 네네. 그것도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네, 아까우니까 이것도 많이 하십시오. 네. 같은 그 비슷한 사례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네. LA 해변에 있는 사례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제가 이것만 지도를 준비했네요. 제가 취재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기관에서 발표를 했나 보니까 네. 상당히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그냥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 네네. 그게 결론이었는데 네. 그쪽에서도 왜 들어온지는 네네. 모르겠다. 네. 이제 짧게 설명하자면 왜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죽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네. 추측만 하는 거죠. 그것도 전날 밤에 네. 강풍이 불어서 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 잔잔한 물결을 찾아서 들어온 거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게 이제 잠정 결론이었고 네. 그 뒤로는 뭐 이게 뭐 세부 조사를 해서 명확한 뭐 들어온 원인을 명확한 결론을 냈다라는 거는 기사를 못 찾았고요. 네. 근데 비슷한 이렇게 생긴 그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네. 똑같은 이런 방파제와 이제 선박 네, 있는 네, 구조에서 네.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긴 했더라고요. 구조적인 네. 영향이 네. 좀 영향을 끼쳤을 거다. 네, 네. 라는 추론이 네. 가능하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어리가 몰려서 네.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마산은 네. 왜 몰려들었는지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측 가능한 것들은 네. 뭐냐면 정어리의 특성인데 네. 얘들이 빛을 쫓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빛에 이끌려서 네. 마산 해양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에 가까우니까 네. 인공빛을 보고 네. 인공빛을 보고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추측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유효한 게 지금 이제 통영 쪽에서도 정어리 떼가 네.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지고 네. 섬 주민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한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썼는데 얘들 주변으로 보니까 네. 갈치 떼가 많다는 거죠. 갈치가 이제 포식자거든요. 정어리 네. 입장에서는 그 정어리 떼가 이렇게 모여서 빙빙 도는 쪽에 바깥쪽을 네. 보니까 갈치 떼가 이렇게 있고 최근에 갈치도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네. 이제 풀치라고 부르는 갈치들이 네. 얘들이 이제 밤이 되면 들어와가지고 정어리를 사냥을 하고 해서 이제 뭐 반쯤 뜯어 먹힌 애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네. 얘들이 갈치 떼 때문에 네. 또는 빛에 이끌려서 예, 이 연안 쪽으로 들어왔다가 네. 계속 얘 바깥에 갈치가 있고 빛도 있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산소를 많이 쓰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긴 갈치 한 마리만 해도 얘들은 몰려다니니까 그렇죠. 네네. 네, 움직임이 네네. 집단으로 이동이 네. 생길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측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확한 원인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네.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일단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네. 어떤 조사에 따라서 네. 드러난 그 조건들로만 봤을 때는 네, 네 그 두 가지가 좀 네,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못 밝히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제가 잠정 결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상의 뭔가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네.
뭐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발표를 좀 빨리 하셨다 하지만 네. 발표가 너무 일렀고 네. 그리고 설명을 최대한 충분히 잘 해주셨던 것 같긴 해도 빈산수수께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포인트로 생길 수가 있느냐 정어리만 네.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의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좀 네. 오히려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면 네. 차라리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네, 좀 이렇게 질문도 오가고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으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물론입니다. 네. 찐 마지막으로 네. 정어리의 그 사체 썩은 냄새를 네.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어떤 냄새였나요? 썩은 대죠 그냥. 아예 네,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